어머 어머, 태양의 주인이 완전판이 나왔다고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바야는 시오족입니다. 시오는 치유력을 갖고 태어난 종족으로 은발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돌연변이인 흑시오는 머리가 검죠. 그러다 보니 흑시오인 바얀 또한 마을에서 심한 차별을 당하며 무녀인 엄마랑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흑시오인 바얀은 주기적으로 피를 빼는 추혈을 하지 않으면 온몸에 기혈이 들끓어 죽게 되죠. 그렇게 매번 뺀 피는 시오족의 치유력을 강하게 해주는 일종의 영약이라 바얀의 피를 마을 사람들이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아니, 차별과 구박은 다 해놓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바얀의 피는 쏠락 마시는 게 화가 나네요. 마을 사람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얀의 엄마에게 독약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광증을 가진 태무제의 후궁으로 바얀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까지 죽일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담 제국의 황제들은 모두 광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현 황제인 단은 사륙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궁가의 합방일마다 후궁을 재물처럼 죽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 자신의 딸을 보내기 싫어서 마을 사람들은 합심해서 바얀을 후궁으로 보내는 거죠. 바얀은 그 사실을 알지만 복수를 다짐하고 궁으로 떠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끝까지 정말 나빠요. 지옥에나 가버리면 좋겠네요. 바얀은 입궁 후 추혈을 하지 않다 보니 몸 안의 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해 무녀인 엄마가 알려준 대로 영어로의 몸을 정갈이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황제인 단과 마주치게 되고 광증이 재발한 황제는 갑자기 바얀의 피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뱀파이어도 아니고 여주 놀랄만해요. 놀란 바얀은 황제인지 모르고 그를 돌로 내려치고 도망가죠. 여주 아주 화끈합니다. 다음날 깨어난 황제는 갈증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고 영어로에서 만났던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궁에서 황제와 후궁으로 다시 만나게 되죠. 다행히 바얀의 피 덕분에 황제를 괴롭히던 갈증이 사라지고 광증도 호전되었습니다. 두 사람 초야도 치르고 꽁냥꽁냥 가까워져 갑니다. 귀여우면서 당찬 여주에 의해 살얼음처럼 차갑던 남주가 180도 변해서 얼굴을 붉히는 게 너무 재밌고 설레더라고요. 그 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물도 등장합니다. 외전엔 귀여운 아기까지 나오는데요. 누구의 아기일까요? 거기다 다들 기다리던 완전판 버전도 나왔으니 정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흉부도 기가 막혀요. 태양의 주인 완결 축하 멘트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귀염뽀짝한 경단 인형 세트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태양의 주인 재밌게 보셨나요? 관련 좌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